너도 뭐밥 먹으면 되지. 입맛 따시는 거 봐. 어머. 하람. 네밥다 먹고 밥 줄게. 너왜 이렇게 고구마를 좋아하는 거야? 가리 밥 먹을까? 밥 줄게. 밥 줄게, 밥. 아우, 알았어. 기다려. 밥 줄게. 아우, 진정해, 제발, 진정해. 진정해, 제발. 오늘 제가 가을이한테 먹일 사료는 유한양행에서 보내주신 해시푸믈러라는 사료고요. 유한양행이 되게 유명한 제약회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성분을 뭔가 되게 잘 조합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신뢰가 갔습니다. 해시푸믈러는 견생 3개월 차부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가을이는 지금 요 4살이기 때문에 따로 제약이 없어요. 해시푸믈러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을이 옆에 놓인 순서대로 첫 번째는 스킨앤코트라 해서 피부 모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만들었다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카밍. 요거는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강아지가 이렇게 풀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긴장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. 매사 긴장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봤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힙앤조인트 사료입니다. 저는 이 세 가지 사료 중에서 여기 힙앤조인트라는 사료를 골랐고요. 여기 앞에 그림처럼 완전 가을이가 막 뛰어다녀가지고 좀 슬개고 타구를 방지하고자 이 사료를 골랐습니다. 이세 가지 사료가 모두 이제 국내산 쌀, 현미, 대두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제1 원료가 오리고기라는 점. 얘가 제일 좋아합니다. 가을이가 좋아해가지고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한번 사료를 까볼게요. 보시면 사료가 이렇게 지퍼백으로 수분되어 있거든요. 이게 진짜 생각보다 은근히 편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을이 데리고 어딜 갈 수가 없을 때 고모집에 맡기거든요. 고모한테 사료를 같이 주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제가 맨날 비닐봉지에다가 사료를 넣어서 주긴 하던가 그렇게 하는데, 이렇게 애초에 소분이 돼 있으면은 그냥 이거 하나 고무대질 두고서 가을이 올 때마다 먹이고, 뭐 놀러 갈 때는 이렇게 사료 하나 챙겨서 뭐밥 먹을 짬이 있다면 그때 먹이고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면서 되게 지퍼백으로 소분되어 있는 건 되게 센스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거 한번 줘볼까? 냄새는 제가 맡아볼게 먼저. 강아지가 되게 잘 먹는 사료가 있어요. 옛날에 제가 이제 강아지 키울 때 되게 잘 먹던 사료가 있거든요. 되게 그런 냄새고, 진짜 비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약간 고소한 냄새? 고소한 냄새가 나요. 그리고 이게 여기 보면은 부드러운 알갱이라고 써 있잖아요. 실제 만져보니까 진짜 부드러워요. 으스러지는 거 보이시나요?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.
이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꾹 누르면 바로. 그래서 이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먹을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노령견들도 먹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강아지들을 이제 몇번 씹으면은 바로 넘어가니까 소화도 부담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잘 먹네. 잠깐만. 가을이 사료를 주기 위해서 계량기까지 갖고 왔고요.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강아지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. 가을이는 5.5kg라서 한 130g 정도 하루에 먹이면 되고, 그리고 여기 밑에 급여 지침이 있는데,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. 다른 사료를 먹이다가 이제 해시 포뮬러를 먹일 때 바로 해시 포뮬러를 먹이면 안 되고, 기존 사료나 조금씩 조금씩 섞어줘야 돼요. 근데 가을이는 이거 말고도 벌써 세 봉지를 다 먹었거든요. 그래서 가을이는 따로 섞일 필요가 없어요. 130g에 3분의 1인 40g 정도만 주겠습니다. 뒤로 가, 뒤로 가. 가을이 사료를 갖고 왔고, 가을이 먹어. 가끔 느끼는 건데, 개랑 사람이랑 좀 다르잖아요. 아, 사실 많이 다르죠.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은 비싼 밥을 줘도 본인 코에 안 맞거나 뭐 본인 입맛에 안 맞으면 그냥 다 버리게 되고, 그래서 제가 돈을 조금 많이 낭비한 편인데, 밀르페 사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좀 기호성을 잘 잡은 냄새 같아요. 엄청 비린 냄새도 안 나고, 딱그 맛있는 간식 같은 냄새가 나서 가을이가 되게 잘 먹는 것 같아요. 가을이 다 먹었어! 아유, 다 먹었어! 전 가을이가 이렇게 밥을 잘 먹을 때마다 막 뿌듯하고 좋고 막. 저는 그냥 고구마 하나 먹었지만 가을이는 이렇게 밥을 잘 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. 가을 잘 먹었어요, 밥! 아우, 잘 먹었어! 아우, 잘 먹었어! 아이고, 잘 먹었어! 입 닦아줄게. 가을아, 입 닦자. 밥 먹었잖아. 입 닦자, 입. 제가 가을이 밥 먹는 거 말고 이걸로 간식처럼 이용할 수 있거든요. 요새 가을이 개인기 하나 연습한 게 있거든요. 그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사료를 뺐고요. 냄새를 막 듣게 한 다음에. 자, 가을아, 앉아. 아니, 앉아. 아이, 기다렸다. 자, 가라. 이리 들어와. 아니야. 아니야. 이리 들어와. 이리 들어와. 옳지, 잘했다. 가리, 이리 들어와. 아니, 아니. 아이고, 아이고. 이리 들어와. 옳지, 잘했다. 알았어. 이거 봐봐. 이렇게 관절을 막 쓰면 안 된다고. 앉아, 앉아, 앉아. 일로 넘어와, 넘어와. 옳지, 잘했다. 일로 와. 역시 천재야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다 줄게. 다 줄게. 알았어. 개인기 끝.